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55분이니까요. 네네. 리포트 하나 정도 보고 갈까요? 네. 네. 그 리빙... 아, 여러분 귀, 여러분이 네. 문제예요. 여러분이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유두철 그게 뭐? 아니 뭐 없어요? 다 있는 건데. 아 됐습니다. 자 어떻게 지내세요? How do you do? 자 그러면 하와유 하와유. 아 그런가요? How do you do?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진짜. 네. 자 그러면 얼른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 리딩 투자증권의 이제 각병렬 그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보고서 좀 내신 건데 디커플링 해소 열쇠를 찾다라는 이제 제목인데. 나스닥은 사실 그동안 되게 좋았는데 사실 나스닥 안에서도 마이크론은 정말 못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했고 한국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마이크론의 이 역의 상관성이 마이너스 0.7이나 됐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도 좀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이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지분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와 굉장히 추세를 함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과점화됐기 때문에 3사를 그냥 똑같이 본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사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 올라간다는 건 그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고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거든요. 28.54%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반등이 외국인 지분율의 반전에도 좀 일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실제 어제 외국인들이 주식 산 거 중에 거의 다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아. 두 개 그냥 다 집중이 됐기 때문에 네. 실제 마이크론의 반등이 한국 증시에 좀 외국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좀 키팩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5.5%까지 오르다가 네. 막판에 힘이 없어 쭉 빠져가지고 네. 네? 네. 1%대 그래도 오르기 끝나긴 네, 했는데, 오르긴 했는데. 조금 아쉽죠. 네. 딱 5.5% 딱 그냥 받쳐줬으면은 네. 네? 아, 더 좋았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금리 그러니까 그 인플레 좀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이제 크게 빠져버려가지고 뭐 대통령은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뭐 크게 뭐 생각이 있겠어. 네. 뭐 국민들 좀 물가 오르고 힘들지 뭐 그런 얘기 하지.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는 예상이지만요. 현재 이제 1분 30초 남았는데 1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3028포인트 정도에 출발을 할 걸로 코스피는 보이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그래서 코스닥은 좀 빠지고 코스피는 상승하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한테는 좀 유리한데 미국의 성장주에 연동되는 게 사실 이제 코스닥이다 보니까 네. 예, 로블록스도 오늘 10% 급락을 했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또 코스닥은 좀 부정적이고. 나 진짜. 예. 아 진짜 제가 이 말씀 안 들리는데 코퍼스 코퍼 얼마나 치셨지? 400만 원? 네. 400만 원 프로의 400만 원이 세 개를 뒤흔들어 버린 거야. 그렇죠. 야, 미국의 성장주를 마시게 만들고. 마시게. 야,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400만 원으로 야. 제가 볼 때는 코스피 한 4%는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 네. 그 4% 얼마냐? 자, 네. 외국인들이 갑자기 당신 고퍼스 산 다음에 삼성전자 네, 저렇게 많이 살지 누가 아, 알았어? 집중 베팅하기. 아, 코스닥도 고퍼스를 들어가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지금. 솔직히 아까 같은 그 삑살이 나는 그 그런 비방 용어를 쓰면은 사 징계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 프로의 그 공헌도
어? 아니, 뭐가... 아니 그만 얘기해. 아 뭐가 아 삑사리가 비방용이지 유두절이 비방용입니까? 아니 유두절은 이거는 표준어예요. How do you do? 누가 How do you라고 그러나 요즘에? 아 그렇게 안 해요 원래? How do you do? 아유 그건 옛날 국정교과서 그 국정교과서 그때 시절이야. 아 누가 자 장은 시작했습니다. 네. 장이 스타트. 네. 현재 장 스타트. 시장은 출발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1.3%. 네.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은 더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어제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GM 포드가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 또 영향을 좀 일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한 2% 정도 올라가 있고요. 포스코가 1.2%. 미국에서도 US 스틸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게 이제 포스코 주가에 좋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의 금융주가 오르다 보니까 오늘 한국에서도 신한지주. 그래서 현재 뭐 아직은 미미하지만 경기 민감주가 조금 강한 상태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이 오늘 -4% 주가 좀 빠지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2%, 일지 머티리얼즈가-2%. 기존의 주도주죠. LG 이노텍이나 일지 머티리얼즈 이제 메타버스나 2차전지 이쪽 섹터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성장주가 이제 좀 부러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섹터들은 좀 빠지고 민감주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오늘 한전기술이 이제 5% 오르는데 그 원전 설계 조직을 뭐 해체한다는 뉴스가 한번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무근인 걸로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뉴스가 다시 나왔는데 해체하지 않는 순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6% 정도 올랐고 한샘이 또 자사주 취득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한 5%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PI 첨단 소재나 심텍 정도가 좀 반등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빠지는 건 위메이드. 그 NFT의 대장주죠. 대장주죠. 네, -6%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셀트리온 충격을 좀 받아서 오늘 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라든가 뭐 대부 시스터즈라든가 LNF.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형 기업들이 다 일제히 빠지는 네네네. 그런 모습이고 어제 가장 셌던 이제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인데 이쪽도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한 2% 가까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코스닥이 지금 -1%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2% 정도 하락을 하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또 일부 철강주가 좀 버텨주면서 방어는 하는데 코스닥은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이 성장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충격을 일부 계속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도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1,300억 네. 사고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대부분이 거의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산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그냥 집중돼 있고. 야, 장은 빠지는데 삼성전자 다시 오르니까. 네. 뭐야 코스닥이 1% 이상 빠졌네. 많이 빠졌습니다. 급등주들 빠지니까. 네, 다 빠졌어요. 게임주 이런 거. 네. 거기다 어제 올랐던 반도체도 같이 밀려버리니까. 반도 장비? 네, 장비 소재가 어제 한 10%씩 올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 회사 이름에 W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 W. 아니 지금 딱 보니까 W가 막 5% 오르길래 눌러봤더니 RBW예요. 아, 신규 상장 아니야? 그런가 봐요. 아 KMW인 줄 알고 엄청 좋아해. 근데 KMW는 지금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아 RBW 좋겠습니다. 여기가 그 저 티아라 거기죠? 아 아니, 티아라가 아니라 마마무. 마마무. 네. 티아라 전 형님 형님 팬이죠. 아, 티아라 이번에 새로 나옵니다. 왜? 네, 이번에 새로 저 리티아라로 리티아라. 멤버 교체했어? 아니요 아니, 완전히 저 원년 멤버로 효빈 누구죠? 또 저기 아니 원년 멤버로 하면 그 타겟 연령층이 어디가 되는 거야? 형님이죠. 50대 시장이 있을까 모르겠다. 아, 형님 같은 팬들도 있죠. 네, 김보니 같은 티아라가 또 다시 이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보니.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수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전기전자만 사고 있고 다른 섹터는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는 현재 거의 전 섹터 다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데 뭐 금융 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어제 주식을 좀 많이 팔았죠. 1.3조를 팔았는데 오늘은 이제 소폭 매도에 좀 그치면서 그냥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전 기술이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같이 연동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한 증권사에서 원전 관련한 또 보고서가 또 나온 게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철강주가 이제 미국에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철강주가 괜찮아요. 거기다 또 우리 무역 저 미국 무역대표부한테 우리가 철강 네. 그거 저거 수입제한한 거 네. 제고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 반도체 뭘 하려면 모두 또 풀어주면서 해야지 네. 그런 얘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철강주가 동국제강 포스코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금리 이제 상승 기대감에 오늘 생명보험사들 은행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네. 한때 좋았잖아요. 네, 한 달 전에 바로 원상 복귀 해놨대요. 많이 빠졌어요. 내년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 돼버릴까 봐. 그러니까.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좀 좋은 상황이고 또 통신, 조선 한마디로 경기 민감형 기업들 금리가 좀 오를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일단 원자력 발전주를 제외하고는 다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리오프닝 테마주도 최근에 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요. 조금 네네. 뭐 백화점 여행 항공도 반등하고 철저하게 지금 미국의 이제 성장 관련된 섹터들 뭐 NFT, 메타버스, 2차 전지 소재 이쪽 음원 엔터주 이쪽 관련주들은 다 일제히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 증시에 거의 연동되는 그러네요. 그런 흐름이 한국 시장도 펼쳐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와중에도 확실히 삼성전자가 예전과 좀 다르게 좀 굉장히 견조하다는 건 네.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많으니까 뭐 좋은 것도 있긴 하네요. 반드시 한두 개는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가잖아요. 좋단가. 한 30개 중에 30개 중에 30개 중에 30개 좋다. 아 종목이 참 사람이 영이 참 사람이 좋아 보면 이래도 좋아 저래도 야, 좋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또 다 떨어지면 난 곧버스니까 더 좋고 아 오늘 곧버스가 이거 힘을 못 쓰네. 알겠습니다. 자, 또 주요 리포트들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네, 아까 이제 오늘 철강주들이 좀 오르곤 있는데 그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재 애널리스트가 철강 수요가 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좀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이 보고서 좀 나와 있고요. 철강 감산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중국의 부동산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영향을 줬는데 최근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허용이 좀 되면서 규제 완화 조짐이 좀 나타나기 좀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반기에 지방 정부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헝다가 진행 중이던 63개 건설 프로젝트도 일단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철강 수요까지 좀 이렇게 바닥을 지난다는 관점을 보면 공급은 어쨌든 줄고 있으니까요. 좀 철강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좀 의견이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DB금융투자의 강영기 애널리스트가 이제 공급 측 병목 형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네. 이번에 좀 경기 민감주를 좀 비중을 늘려야 된다. 라는 좀 시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공급 병목 현상이 올해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네.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동안 이제 구경제 산업이라 그러죠. 이 산업재라든가 뭐 소재 이쪽이 2008년도에 이제 버블 어떻게 보면 버블이 한번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 겪고 나서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동안 네. 이제 사실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구경제 산업들은 이제 공급강 이슈 때문에 투자가 완전히 줄어들어 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올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아.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네. 구경제 쪽에서는 뭐 투자 들어간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수년간 누적된 구경제 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위축의 반대급부가 아니냐 이렇게 좀 오히려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폭발을 그렇군요. 했다. 예. 그래서 구경제 산업 관련 주식은 이제 당분간 특수를 오히려 누릴 수 있다.
오히려 좀 공급이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크리클이라 부르죠. 경기 민감 지수를 좀 오히려 이제부터는 한번 좀 투자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이니까 최근에 나온 그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좀 시각이 약간 좀 다르신 거는 같아요.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또 시각도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최근에 신한증권에서 IT 코퍼레이트 데이라 그래가지고 IT 기업들 22개 회사 이제 초청해가지고 기업 설명을 좀 했나 봐요.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서 뭐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반도체는 4분기가 이제 바닥이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바닥은 쳤고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1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IT 부품 이쪽은 이제 네 가지 트렌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DDR5 내년에 VR, AR 기기, 3D 카메라, 그다음 자동차 이제 카메라 채택되는 게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폴더블 폰 또 이제 시즌4가 나오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내년에 AR, VR 기기에서 핵심 하드웨어가 좀 될 것 같다. 네네. 디스플레이가 좀 바뀌거든요. 그것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통신장비 쪽은 반도체 장비는 중국 업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장비를 만드는 쪽에 좀 특화된 업체들을 주목해보자라는 내용이고 통신장비 쪽은 4분기까지는 조금 공급 물량이 일부 좀 축소가 된대요. 4분기까지? 네, 4분기까지는. 근데 왜? 이제 주가는 선행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그래서 실적이 올해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 통신장비가. 네. 그래서 4분기까지 삼성전자 버라이즌이랑 5G 장비 물량이 좀 축소되는데 네. 내년에는 이제 버라이즌 외에 인도, 유럽 공급이 시작이 된대요. 아, 폭증하는군요. 그러니까 내년엔 좀 기대해볼 만하다는 급등.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신한증권에 문의를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네. 분명한 방향성은 약간 반도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이제 크게 뭐 크게 대세에 지장 없는 한 호응 좀 해드려. 네, 아니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크게 뭐 인도 맥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네. 정프로가 뭐 이렇게 간절하잖아요. 좀 반문하면은 네, 그 정도 해드려. 아 근데 분명한 방향성은 좋아진다고 아, 진단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아 속보입니다. 특히 내년 인도 유럽 쪽이 네, 빅뱅입니다. 네. 인도가 되게 좀 크더라고요, 이쪽 시장이. 거기에 삼성이 얼마나 납품을 하냐. 네네네. 중요한데 그게 좀 늘어난다면 통신 장비도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 5G 슈퍼 사이클이 또 오는군요. 아, 네. 그거는 아니고. 너무 슈퍼 사이클 같은 그런 용어 쓰지 말자잖아. 슈퍼 사이클은 그때 2019년에 한번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KMW 한 8배 올랐었거든요, 주가가. 왜 난 그때 샀지? 오를 때요.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또 그때 네. 그런 거 적어놓으시라고 이 다이어리 저희가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살 때 그 왜 샀는지를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 아이디어가 지금 시장과 안 맞다 그렇다면 내 틀린 선택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걔는 뭐 팔든지 손절을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그거 그냥 처음에 샀다가 그냥 까먹고 그냥 얘 왜 있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이어리 왜 씁니까? 적어야죠. 적어야 됩니다. 예. 적어야죠. 자 그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키움의 이동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오늘 보고서인데 CATL이 지금 시가총액이요 무려 300조까지 올라갔대요. 어제 주가가 6.57% 또 그 12월 그러니까 어제죠 11월 22일이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300 공상은행 제치고 중국 시총 2위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보니까 배터리 배터리 세계 1등이죠 사실은. 그래서 주요 고객사 테슬라, 뭐 니오, 샤오펑, 다임러, BMW 이쪽이 좀 포진해 있는데 거기 요새 LFP 배터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제 한국 업체들이 좀 사실 좀 초라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LG화학의 시가총액 54조, SK이노베이션이 20조, 삼성 SDI가 한 5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새 업체가 이제 CATL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내년 2025년 기준으로 해서 CATL의 생산 능력이 633기가와트, LG 에너지 솔루션이 410기가와트, SK온이 200기가와트니까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좀 벌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 내년부터는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반등은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총 차이는 좀 축소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분할 이슈나 뭐 이런 신규 상장 이슈가 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좀 저평가 메리트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서 회장이 그 어제 발언을 좀 한 게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 당사에 유지웅 연구원님이 이제 코멘트를 좀 한 게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생산을 내년에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을 안 했고 저희 당사에서는 이제 전기차 생산 내년보다 내후년으로 일단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내년에도 GM과 포드 미국 양산 차종이 그 포드 같은 경우도 5만 대, 그다음에 그러니까 GM도 한 2만 대 미만 정도밖에 지금 안 된대요. 아, 제대로 양산하는 물량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나온대요. 아, 내년에 5만 대, 2만 대밖에 안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포드의 그 F150 픽업 네. 트럭 있죠, 라이트닝. 네. 그게 한 5만 대 정도 양산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격화는 23년부터. 그러니까 현대차도 좀 급할 게 없다는 거죠. 굳이 지금 상황에서 아주 급할 건 없다. 빨리 가가지고 선점해야지 뭐. 근데 그럼 좋은데. 아. 일단 좀 그런 약간 이제 코멘트를 좀 해줬고요. 그 보조금 관련돼서도 이게 20만 대 도달할 때까지는 7,500불 보조금을 일단 받아요. 그 현대차가 이제 그 레벨을 도달할 때까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20만 대 팔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보조금 문제도 아. 크진 않다. 그래서 현대차의 좀 생산은 내후년이 좀 되지 않을까. 자동차는 전망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 모델은 손해보고도 팔아야 된다. 아, 왜?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광고판이다. 사람들한테 직접 움직이는 차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 저는 이 뭐 아이오닉5가 됐든 7이 됐든 이런 새로 나온 전기차들에 대해서 현대가 아, 안 남아도 빨리 지금 아니 내가 어제구나 송기령 부사장님하고 저기 어디 네. 갔어.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차 타고 요즘 약간 경미한 접촉사고 한두 번 있어가지고 네. 아니 막 다치고 그런 거 살짝 긁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차를 안 몰고 다니거든. 그래서 타다를 타고 왔는데 이제 올 때 태워주셨어. GV80인가 그거 있잖아. 아, GV80. 그 조수석에 내가 뚝 탔더니 탈 때 딱 보니까 시트가 뒤로 쫙 움직이더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래 그런 기능이 있나? 그랜저도 운전석은 그렇게 돼요. 그 옵션 그래? 있으면 있어요. 이게 아, 맞춰주는 그래? 기능이 있다 그러더라고. 네. 형님 차 없습니까 그거? 있는데 뭐 안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타보도 그런 아, 자동으로 안 되면 없는 거죠. 아니 옵션을 안 넣으신 거 아니에요? 어? 옵션. 그 아마 풀옵션이 나 항상 나 살 때마다 풀옵션이에요? 그 아마 옵션으로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깡통 차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김프림 차는 저 GV80이 아닙니다. 예, 그냥 아, 예. 예, 다른 차예요. 예. 예. GV80보다 조금 비싸거든. 근데 없나 봐. 깡통인가 봐. 그거 없어요. 어. 네. 그 진짜 우리 옵션은 한국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진짜 옵션. 아, 원래 탈 때 이렇게 탈 때 이렇게 가지고 탁탁 맞추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딱 하니까 쫙 이렇게 되대. 네 맞아요. 네. 당연히 그랜저도 되는데. 아 근데 그랜저도 참 차는 좋아요. 잘 나왔어요. 앞에 그릴만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제 차도 이쁘기도 이쁘거든요. 그랜저 이뻐요. 어 이뻐요. 이쁘게 잘 나왔어요. 아 앞에 그릴 그. 이게 검지로 같이 되니까 그것만 좀 어떻게 좀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거기에 좀 아쉽습니다. 야, 저 아레나 95 저분이 나하고 똑같은 상황인가 봐. 맞아요 그거예요. 네. 아 참 비싼데 그게 안 되나. 자 현대차 편의상은 좋죠. 좋죠. 네, 네. 맞습니다. 최고 최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볼 때는 S클래스보다 GV80이나 GV90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편의상. 네. 그런 것 같아. 막 그 찬바람 그 뭐야? 전 통풍 시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통풍 시트를 가려면 외제차에서는 한참 올라가야 돼. 어지간한 차는 통풍이 없습니다. 네. 아 밑에서 저거 찬바람 나와줘야죠. 네. 여름에는 아 엉골에 그 막 땀차 그러면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차들은 같은 바람이 나와도 한국 차처럼 시원하질 않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지 마는지 그냥 무풍 에어컨처럼 그냥 시미시미 비질비질해요. 근데 아 우리 한국 차들은 엉덩이에 그냥 막. 아 근데 그게 이제 기후 탓도 그래. 그 예를 들면 스위스 그 루제른이라고 있잖아. 그 내가 몇 년 전에 딸내미랑 와이프랑 한번 놀러 갔는데 그 도시에서 제일 정평 있는 호텔을 갔거든. 네. 에어컨이 없네. 아예? 어. 그래서 내가 로비에 가서 한여름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호텔에 에어컨이 없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호텔 그 지배인이 에어컨 그 건강에 안 좋지 않니? 그거죠. 아, 덥잖아 그랬더니 그럼 팬을 하나 더 넣어줄까? 아 진짜라니까. 아 선풍기? 어. 아 건강에 안 좋대. 근데 내가 물어봤지. 그 루체른 도시에 법으로 에어컨을 못 넣게 돼 거의 대부분이. 규제 그거 하려면 뭐 부담을 많이 내야 되나? 그게 뭐, 공해 유발하니까. 아, 환경 아, 그래요. 호수의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뭐.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우리는 진짜 너무 즉결 처분하려고 그러는구나. 막 즉결 막 추우면 빨리 더우라 그러고 막 더우면 빨리 시원하게 하라고 막 난리 나잖아. 아, 너무 우리가 어? 좀 어, 그냥 좀 진중하니 매매도 그런 거 아니야? 매매도. 네. 진득하니 맞습니다. 참고로 어, 저희 스튜디오에 에어컨 제일 많이 켰다 꺼는 분이 바로 김프로님입니다. 야 좀 에어컨 좀 켜라. 에어컨 꺼 추워. 김프로님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다 했을까요? 네, 네 오늘 뭐 특별한 일정은 없고 네네네. 자 지금 다시 시장 한 번만 살펴보면 아 어, 빨간 좀 늘었다 너. 아니 지수구나? 요건, 예, 요건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회복됐어요. 아, 코스닥이 예, 게임주들이 많이, 예. 좀 많이 오르네요? 다시 또. 야, 게임주들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넷마블은 아, 아직.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코스피 0.16 그리고 코스닥 0.35 정도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감사,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